수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285조 나오죠? 286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은 여섯 문제가 출제되는데 내용이 약간 좀 방대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그나마 또 이게 단순화됐어요. 작년에 전면 개정되어서 다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쉽습니다. 자, 이 정비법은 정비사업 시행 절차를 기록하고 있는 법으로서 정비사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사업 모두 다 기존의 도시 안에서 주택, 상가, 공장 이런 것들이 건축 사용된 지 보통 20, 30, 40년 지났다. 그러면 그것들이 노후불량 건축물 될 것이고 그것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그것들을 철거하고 다시 이렇게 건설해서 그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또 도시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 이 사업을 정비 사업을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사업의 시행자, 시행 절차 이런 것들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 정비법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6조부터 보겠는데 286조 보면 이 법의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용어의 정의. 자, 지금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보고 있는데 이 법을 약자로 정비법 또는 도시정비법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 정비법 여섯 문제가 출제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를 기록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시행 절차를 보기 앞서서 이 법의 용어의 정의편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절차를 보겠는데 이 용어의 정의편에서 꼭한 문제는 필수, 많게는 두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좀 꼼꼼하게 여러분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행 장소를 미리 정하는데 그 장소를 바로 정비국이다라고 지정합니다. 이렇게 정비국이다라고 지정해서 이 안에서만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한 장소, 이것을 정비국을 하고 이 정비국이 지정된 이 안에 포함된 땅에서는 이따 우리가 공부합니다만은 행위자니 가해집니다. 마음대로 개발행위를 못해요. 그래, 그 제한된 행위를 하려면 바로 허가를 받도록 규제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항이 7가지 나옵니다. 이 7가지를 이따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자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건공 토토토물 그래요. 건공 토토토 토. 물, 축,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는 허가를 받도록 규제해버립니다. 그리고 허가 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 안 받고 행했다든가 허가 받았지만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 행위를 한 자, 이런 자들은 위반자로서 원상회복명을 내립니다. 관할 시장, 군수 등이. 그리고 바로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하여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행정청에서 원상 회복 조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위반자에 내게 하고, 그리고 바로 형사 고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 구역 안에서 이러한 건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권자께서는 허가를 내주기 전에 이 안에 시행자가 있다면 시행자 의견을 미리 듣고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 구역 안에서 정비법 따라 허가를 받으면 국토개법상 개발행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구역에서 바로 이미 이 구역을 지정 고시할 당시에 적법자치인 허가 등을 받아서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들은 기득권을 보호받아서 그 사업과 공사를 계속 할수 있습니다만은 신고 조치는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 지정 시부터
30인의 신고를 해야 계속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구역을 지정 고시했던 이 장소 바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전까지는 6가지 행위는 허가 없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6가지를 우리가 교재 이렇게 가서 한번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몇 페이지를 통해서 체크를 해 보시냐면은 306쪽에 가로 8번 있잖아요. 가로 8번 정비관에서 행위자 나 있죠. 잤나요? 306페이지 하단부 8번 거기다 중협회에서 허가 대상 행위 그거 하고 오른쪽에 건공 토토토물 죽 있지 않습니까? 이 7가지를 허가받도록 하고 있구나. 그때 머리 잡아서 건공 토토토물 죽 하고 그때 1번 건축물과 관련해서 건축물과 가스건축물 모두 다 두 가지를 허가받도록 하고 있죠. 건축하고 용도 변경. 근데 여기는 대수는 허가 대상 아닙니다. 거기다 써서 X 대수선은 아니구나. 대수는 아니다 이렇게 대수선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써놓으십시오. 써놨나요? 무엇은 아니다? 대수는 아니다 이렇게 써서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 306페이지 있잖아요. 306페이지를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이 어디하고 좀 비교해서 공부하냐 223쪽 그것도 써놔요. 223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좀 비교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이어가고 있는 시점이니까 비교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도시개발관에서 행위자하고 정비관에서 행위자는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이 몇 개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비교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가 봐보세요. 정비구역이다면 아까 건강 토토토물주기 허가 대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건축물은 바로 건축과 용도 변경만 허가받도록 하고 있고요. 가스건축 포함해서. 근데 여기가 만약 도시발굴이다 그러면 건축뿐만 아니라 대수원, 용도 변경 세 가지를 다 허가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데 큰 차가 있습니다. 알겠죠? 무엇을 허가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도시발굴 안에서는 건축, 대수원, 용도 변경. 근데 여기는 대수는 허가 대상 아니다. 이게 그것만 딱 차이가 있어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래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은 신도시를 만들고자 할 때 주로 수용 방식을 적용해서 한다 그러면 이 그 안에 편입된 자들 중에 바로 보상금을 몽땅 타먹으려고 허술한 집을 대충 고쳐가지고 보상금을 몽땅 요구합니다. 그래서 대수는 규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수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무엇도 규제한다? 대수선 건축뿐 아니라 대수선 용도면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정비구역은 주로 여기가 지금 지정됐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 지금 노후 블랑쉽 밀집해 있는 지역이에요. 노후 블랑쉽 밀집해 있고 정비사업자 어차피 철거합니다. 철거하니까 대수선까지는 규제하지 않겠다. 노후 블랑쉽을 정비사업이 추진될 때까지는 고쳐 쓰는 것은 크게 규제하지 않겠다. 그래서 허가 대상 아닙니다. 여기는 대수는 허가 대상 아니다. 이렇게 차이점 아시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허가 대상이 아닌 허용상 6가지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용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그 6가지를 꼭 봐두세요. 알겠죠? 그중에 키포인트는 바로 경작지에서 임식지 그것은 허가 대상이다. 가로 안에 제일 밑에 있는 거 보고 계셔요. 자, 그거 똑같아. 도시개발구역 안하고 정비 안하고 똑같으니까 그걸 좀 눈으로 찍어놓으시고 그리고 가로 3번 가로 4번 꼭 읽어두셔야 돼요. 기득권 보호하고 가로 3번도 똑같아. 도시발굴이나 정비나 똑같다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서 보면 바로 가로 5번 위반자 된 조치 있잖아요. 위반자 된 조치 이것도 도시발굴하고 정비규이 두 가지인 것 같아.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원상회복 여기까지는 같은데 벌칙이 차이가 있어요. 도시발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을 범죄했는데 정비구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을 범죄한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정비구역은 여기 보세요. 노 블랑치 밀집해 있는 측이니까 좀 위반을 하더라도 규제를 좀 완화해서 2년 2천만 원으로 처벌합니다. 알겠죠? 어차피 노 블랑치를 좀 해가지고 철거할 것 좀 위반했다고 해서 세게 처벌하지 않겠다.
이거. 근데 도시발굴금 신도시 만들고자 하는 장소로서 바로 이반시에는 그것도 건축이 났다 그러면 철갈라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도시발굴금은 새로운 신도시 아직 개발되지 않는 그런 땅에서 신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장소인 만큼 거기서 이반시에는 엄벌을 차겠다 해서 3년 3천입니다. 여기는 2년 2천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7번도 우리가 도시활법에서 공부했던 것하고 똑같아. 도시발굴이나 청백이나 바로 그 각각의 법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으면 국토법상 56조에 따른 개발의 허가를 받으면 간주한다. 잘 나오니까 봐두시고. 그리고 이 8번을 깊이 들여서 보겠는데요. 자, 이 8번은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이전입니다. 여기를 앞으로, 여기 봐보세요. 앞으로 여기를 정비구로 지정해 나갈 것이다 라고 예정하고 있는 장소. 이걸 정비 예정구라는데 정비 예정구역으로 바로 확정이 되어지면 그 안에서 언젠가는 정비사업을 할 겁니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때 그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조합원이 되어서 조합으로부터 주택 하나 분양받을 수 있어요. 주택 경우가 좋을 때는 분양받아 놓으면 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정시로 지정되기 이전에 여기에 있는 땅 한 필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수읍지로 쪼개가지고 바로 다른 한테 팔아먹고 해서 투기를 유발한다든가 그를 소재했고 지분 쪼개해서 분양받을 권리수를 늘려놓을 조치를 취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규제하고자 8번을 두고 있어요. 정비 예정기라든가 정비구를 정하기 위해서 정비구를 수박 얻는 지역에 대해서는 두 가지 행위는 바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제합니다. 그걸 통해서 지분 쪼개를 한다고 보거든요. 한 필지를 두 필지 세 필지 쪼개서 소유를 늘리는 거 이게 토지분할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해서 구분 건축물을 건축해서 구분 소유를 늘려가지고 분양받을 권리를 늘릴 수 있는 조치가 건축물 건축 행위. 이 두 가지 행위만을 바로 규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이렇게 정시로 지정돼 버리면 일곱 가지가 행위 제한을 받잖아요. 정시로 지정하면. 근데 정시로 지정하기 이전 단계 앞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라고 하는 예정지도 두 가지는 제한할 수 있다는 거. 두 가지. 토지분할하고 건축물 건축. 몇 년 동안 제한할 수 있냐? 3년. 이래 하나 1년 연장해서 더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았어요. 국토교통부장부 시도사 시장 군수 이내들이 바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비경제적인 건축이라든가 바로 특유수 유입을 막을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두 가지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니까 그거 꼭 봐두세요. 두 가지 행위. 무엇과 무엇을 제한할 수 있다고요? 토지분할하고 건축물 건축. 그리고 제한해서 고시했다면 제한된 행위를 할 때는 하가밭도 규제한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두 가지가 중요하고 3년, 1년 이내 보면서 한 차례 연장 이 말에다 포인트 딱 줘가지고 그걸 꼭 알아주십시오. 자,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자 용어의 정의편의 내용을 또 보겠는데요. 용어의 정의편 이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하게 되면 그 안에서는 정비사업을 한다. 여기도 봐보세요. 이 정비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정비구역 안에서만 하지 밖에서 하는 거 절대 아니다. 이것도 이해 두셔야 돼요. 이때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 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세 가지 사업이 있다. 이게 중요하죠. 세 가지 사업을 꼭 아셔야 돼요.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오른쪽 박스가 있을 그 286조 1, 2, 3 이렇게 세 가지 있죠. 박스 속에 그게 시험에 꼭 나오니까 그걸 봐두세요. 무슨 무슨 사업이 있는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사업만을 정비사업에 한다. 뭐 가로택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다른 법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G를 요한다 하겠습니다. 이 명칭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주거환경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정비사업이라고 하고 이 세 가지 모두 다 반드시 어디서만 한다고요? 정비구역 안에서 이거 꼭 아셔야 돼. 정비구역 안에서만 합니다. 정비구역 안에서만 한다. 안에서만 한다. 안에서만 한다. 밖에서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업들 어떤 지역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가? 이 주관경 개선 사업은 이 도시적 중에서도 전 국토가 이렇게 생겼다 합시다. 이렇게 생겼고 이걸 변형해서 이렇게 국토가 있다면 국토는 크게 사용도적으로 구분 지정을 관리하고 있죠. 도시지역하고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 보전지역 그 다음에 이 도시역은 다시 네 가지로 세 번 지정 이용 관리하고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래 이 오늘 공부하게 되는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비도시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녹지역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주택이 밀집해 있으나 노후불량화된 건축물이 있다든가 상가가 밀집해 있는데 노후불량화된 건축물이 있다든가 공장이 있는데 노후불량화된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바로 싹 밀어가지고 철거하고 철거해서 그 지역에 주거지역에 사면 주거환경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사면 도시환경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환경을 개선하고자 이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바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달동네가 있다, 빈민촌이 있다 그런 지역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지역을 도시저소득지 및 집단거주기라고 해요. 도시저소득 주민 집단거주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지역은 바로 빈민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도 그렇고 거기에 새들어 살고 계신 분들 약간 좀 경제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살고 있는 지역을 뜯어고치겠다라는 것이 주관개사업이에요. 그 지역은 가서 보면 이 오래된 건축물, 노후불량 건축물이 떠덕떠덕 붙어 있습니다. 이걸 과도하게 밀집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노후불량 건축물이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해 있고요. 또 그 과도하게 밀집해 있고 과도하게 밀집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가서 보면 오래된 그 도로 같은 거 상하수 이런 것들이 엉망입니다. 엉망. 그래서 도로 상하수도 뭐 공원, 공유장 이런 것들을 정비 기반설하고 정비 기반설. 그래 정비 기반설도 엉망해. 정비 기반설 이런 것들이 극혈화가단 말이에요. 극혈화가다. 그래 이런 것들을 뜯어고쳐서 주관경 개선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이 주관경 개사업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주거적 중에는 바로 어느 지역에 한 30, 40년 전에 조성된 단독주택 지역이 있어요. 단독주택. 또 다세대택 지역이 있어요. 제1종 전용 주거적은 주로 단독주택 지역으로 양호한 주관경을 보호하고자 필요했을 때 정한 장소로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을 가서 보면 대부분 단독택만 쫙 있습니다. 그 지역이 30, 40년 전에 지정된 땅이라면 거기에 땅을 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단독택을 쳐서 살고 있을 건데요. 단독택에 살고 계신 분들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았었습니다. 과거에. 그렇죠. 그 동네 어린이도 좋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로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또 여기 다세대택 바로 주로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이 다세대로 쓰도록 주로 지정한데요. 이 다세대만 쫙 있지 아직 공용주차장도 없고 말이죠. 각 세대당 주차장은 원만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고 경로당도 없고 놀이터도 없단 말이에요. 그럴 지역에 그럼 단독주택이 또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든가 다세대주택, 다세대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 그 지역에서 바로 이런 정비 기반설도 좀 확충해주고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이용시설 좀 확충해서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좀 다시 개선해주자라는 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는데요. 이 사업도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이게 중요해. 이런 사업을 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확충해주려면. 그래서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할 때는요. 사업 시행자라고 하는 자들이 사업병을 부담해서 추진한대요.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돈 걷어서 사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공적 주체인 시장 군수 등이 해주는 거예요. 시장 군수 등이. 누가 해준다고요? 시장 군수 등이 그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해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네들이 또 바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또 다른 공적 주체를 보내기도 합니다. 공적 주체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가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이네들을 토지주택공사 등이라 하는데요. 토지주택공사 등이라 합니다. 이자들을 보내서 사업을 추진하게 돼요. 이렇게 공적 주체가 주로 들어삽니다. 이것도 미리 알아주세요. 연결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로 어느 지역에서 하냐. 이 달 동네 바로 옆 동네, 그 옆 동네에서 주로 합니다. 주거지라든가 이런 데서. 그래, 그 지역을 가서 보면 도시 저소득층이 집단거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 안 나오고요. 이거 정비 기반설, 도로, 공원, 공유치한, 공동구, 뭐 상하수 이런 것들이 정비 기반설 때 정비 기반설이 열악한 지역. 그래, 정비 기반설은 열악하다. 정비 기반설이 열악하고. 그리고 여기요. 정비 기반설이 열악하고 노블랑주비 과도하게 밀집해 있지는 않지만 그냥 밀집해 있는 지역. 이게 중요해요. 열악 밀집 그 말 찾아봐요. 열악 밀집. 열악 밀집한 지역에서 이 정비 기반설을 다시 설치 확충해 주고 그리고 정비 기반설뿐만 아니라 노블랑주비 다 철거해서 다시 주택 등을 건설해서 깨끗하게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 이 사업을 재개발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도 재개발 사업을 하느냐. 여기요. 도심과 부도심. 그 안에 오래된 상가 건물이 있단 말입니다. 상가 건물을 싹 철거하고 다시 그 지역에 바로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해서 상권 활성화도 하고 도로 같은 거 진입도로 확장공사해가지고 도시능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추진될 수 있는 사업. 이 사업도 재개발 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심이라든가 부도심이라는 곳 속에 바로 주로 상권이 형성되어 왔는데 그 상권이 주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권 활성화도 시키고 또 진입도로 같은 확장고사 해가지고 도시기능도 회복시키고 도시기능 회복시켜서 그 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이것 재개발 사업을 합니다. 이런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는요, 바로 그 사업장 안에 편입되는 그 토지등호 소자가 이걸 만들어요. 재개발 사업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재개발 사업 조합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더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 안에 있는 토지등호 소자가 20명 미만밖에 안 된다 그러면 조합을 만들지 않고 그냥 토지등호 소자가 직접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그래 유일하게 재개발 사업은 토지등호 소자가 직접 추진하기도 해요. 조합을 만들고 자 그래 이 재개발 사업 조합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토지등호 소자가 직접 시행자가 돼서 하게 되는 사업이 재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이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도 반드시 정비관에서 추진되는데 이것은 오래된 공농택단지 수출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 약 70년대에 이 큰 도시의 농촌에서 유입되는 그 인구 감당한 데서 저 외곽들을 싹 밀어가지고 막 1000세대, 2000세대 큰 단위를 그때 당시 5층짜리 적은 평수 11평, 12, 13평, 17평 이런 좀 적은 평수로서 큰 단위를 만들어서 공급한 적이 있어요. 그래 그 5층짜리가 이제 40대가지고 지금 한참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바로 재건축은 오래된 공동택단지 수출합니다. 공동택단지. 노블랑주 오래된 그 말은 3, 40년, 40년, 50년 된 그런 오래된 노블랑주이 밀집해 있는 공동택이 들어서 있는 단지세요. 공동주택, 아파트, 열택 이런 것이죠. 공동택이 들어서 있는 단지에서 주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들여다보면 그 이 공동택 노블랑화된 이 건축물인 공동택이 한 단지에 막 1000세대에 있기 때문에 노블랑화된 밀집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밀집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요. 정비 기반설 있잖아요. 정비 기반설은 그 단지 입구라든가 이런 데 보면 진입도로 또 공원 이거 그동안 또 공용차
그 단지는 각 세대 0.7대꼴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법에 의해서 구비되어 있었고 지금까지 그 장기선 충당을 걷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바로 그 시선은 가서 보면 양호합니다. 양호해. 엄청 좋아요. 정비 기반시설은 멀쩡하다 이겁니다. 양호하다.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양호 그 말. 그래 정비 기반시설 양호하다 그 말 나오면 무슨 사업이 떠나야 되냐? 재건축 사업. 이게 키포인트니까 이걸 중요표가 양호 그 말 나오면 재건축 사업이 바로 떠나야 돼. 알겠죠? 그래 이 노후 불안화된 5층짜리 아파트를 싹 철거하고 다시 샥 올리는 사업. 이걸 재건축 사업을 하죠. 그래서 주관경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도요. 그 토지동호 소자들이 야 우리 재건축하자라고 조합을 만들어요. 그래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바로 시행자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 보시다시피 이 사업의 시행자 보니까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조합을 만들 일이 없겠나 싶습니까? 아니, 아예 조합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사업. 저 주관경 개선사업. 무슨 사업? 그래, 주관경 개선사업은 조합을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꼭 아세요. 알겠죠? 이것은 공적주체가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공적주체가. 자, 이때 이네들이요. 각각 자기들이 직접 단도로 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공동사업을 하기도 해요. 공동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동시행자가 같이 모여가지고 비용도 함께 부담하고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익이 나오면 같이 분배하는 것이 공동사업입니다. 공동사업. 그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이때 자, 이 시행자 이렇게 손을 잡고 가서 시행자를 좀 눈으로 찍고 올까요? 314페이지 있는데 314페이지 가서 한번 보고 봅시다. 314페이지 먼저 시행자를 좀 가볍게 체크해 봅시다. 이제 금방 설명한 거. 자, 314페이지 보면 정비사업 시행자 해가지고 1.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자는 가로 1번, 2번, 가로 3번, 가로 4번까지 한 묶음이에요. 오른쪽까지 해서 천재병까지 한 묶음하게 묶어쳐버려요. 그래 가로 1번 보면 반가로 1번 동의해서 바로 쭉쭉 가보면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그 말 셋째 줄 보일 거요 보이죠? 보고 계셔요? 자, 그래 이 주관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하되 토지주택공사 등을 그때 줄 거예요.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 승인으로 지정해서 시행케 하게도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때는 그 지역민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 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가로 2번 보면 셋째 줄 봐봐요. 셋째, 넷째 줄, 다섯째 줄. 이 시장수 등이 직접 시행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박스 안에 있는 자들을 투입해서 대신 사업을 하기도 한다. 박스 안에 보면 토지주택공사 등 그리고 뭐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총 지분 50% 출자해서 50% 초과하는 출자로 바로 설립한 법인 이런 공법인 이네들 단독 시행자로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공적 주체하고 2번 민간업자인 건설업자 등록사업을 묶어서 공동 시행자로 지정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야 이랬던 저랬던 주된 사업 시행자는 시장 군수 등이 돼요. 그리고 토지 주택공사 됩니다. 이네들이 사업을 하고자 들어갈 때는 315페이지 가로 3번 미리 동의를 받고 들어가는 것이 원칙인데요.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 바로 왼쪽에 다시 한번 봐보세요. 왼쪽에 왼쪽 페이지 아까 가로 2번에 동의해서 314페이지 바로 이 안에 있는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지상권자의 3분의 2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박스에서 셋째 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의 3분의 2상의 동의와 세입자인의 세대수 가반수 동의를 각각 받아서 들어야 되죠. 그런데 오른쪽 페이지 3번 보면 세입자가 얼마 안 살고 있다 그러면 세입자의 동의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동수자 2분의 1 이하라든가 그리고 박스 안에 있는 2번, 3번 이런 경우에는 아예 세입자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고요. 가로 4번 천재인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는 아예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천지점에 따라 줄 것이고 천지점이 발생하면 바로 둘째 주 바로 밑에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자체를 생략하고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신계로 진행해서 시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받고 들어가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 방법 시기를 거기에 살고 계신 생존자에게 미리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통보. 그 다음에 가로 2번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나오죠. 이건 꼭 알아주셔야 되겠는데 가로 1번 보면 재개발은 조합이 직접 시행하기도 하고요. 조합 만들고 토지등호 소유자가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해야죠. 동그란 1번 다시 봅니다. 재개발 사업은 박스 안에 들어가서 조합이 시행하거나 2번 토지등호 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는 토지등호 소유자가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러나 그 조합이 됐든 토지등호 소유자가 됐든 다른 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어요. 공동 시행할 때는 조합은 조합으로 가반수 동의가 필요하고 토지등호 소유자는 토지등호 소유자의 가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누구하고 공동 시행할 수 있냐? 지금 박스 안에 보고 있는데요. 바로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 감정안하고 공동으로 시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공동 시행할 때는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다? 가반수. 넘어가서 보면 재건축 사업이 나오죠. 넘어가 보세요. 재건축 사업은 동그란 1번. 동그란 1번은 아니 앞에 있네요. 315페이지 동그란 2번.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보고 계세요?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조합이 밑에 공동 시행할 수 있어요. 조합이 조합은 가반수 등에 얻어서 누구하고 공동 시행할 수 있냐?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고 특히 민간업자인 건설업자 등록사업자고도 공동 시행할 수 있다.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나요? 자 거기까지 일단 시행자를 좀 봐두시고 다시 원점으로 넘어옵니다. 원점으로. 자 그래 우리가 사업시행자를 한번 보았어요. 사업시행자 이렇게. 시행자. 여기에서 한눈으로 볼 수 있다시피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조합은 절대 시행자로 등장하지 않은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보세요. 이 세 가지 사업 중 토지등호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거는 무슨 사업만 가능한가? 재개발이다. 이거 꼭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재건축 사업은 꼭 조합을 만들어야 된다. 재건축 사업. 그리고 재개발 사업할 때도 조합을 만들어서 시행자로 등극시켜야 하지만 외주로 토지등호 소유자가 직접 할 때는 조합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 뭐예요?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이 나오면 두 가지 조합을 내포한다.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이 나오면 재개발사업조합하고 재건축사업조합을 말한다 이렇게 하셔. 이해되죠? 알겠죠? 자, 일단 그거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정의에서 287조 노후불량금 나오죠. 노후불량금 뜻을 보겠습니다. 287조 노후불량금은 네 가지를 설정하고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까지 묶어버려요. 크게. 그래서 어떤 것이 노후불량금인가? 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는 노후불량금에 해당해야 철거하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치시켜야 됩니다. 함부로 철거가 안 되거든요. 자, 1번 알아주셔야 돼요.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는 것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시되어 붕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애 또한 있는 건축물이면 노후불량금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2번. 내진 성능, 즉 화재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에 견뎌낼 수 있는 성능, 이걸 내진 성능이라는데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부실 설계 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로 건축물 건축하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박스 안에 기역, 급수, 배수, 오수 설비 등이 좀 설비가 또 지붕, 예벽, 마감 후 노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즉 급수설비, 배수설비, 오수설비 즉 건축물 내에 내장되어 있는 수도관, 배수관, 화장실 빼는 오수관 이런 것들이 지금 노화돼가지고 바로 더 이상 그 기능을 유지하기 힘들어서 부식돼서 다 썩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이
줄줄 세우고 있는 건축물이 있다면 노후보존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셔서 동그라미 3번, 바로 동그라미 3번에서 주변 토지 이용상황 비춰 주거 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면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할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 후 증가가 예상된 건축물로서 박스 안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이면 노후보장 준비 되겠는데, 특히 바로 디귿 해당 건축물을 준공을 해주셔서 몇십 년까지 보수 보관 데 쓰는 그 드는 비용보다 철거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한 데 드는 비용보다 그렇게 예상되면 노후보장 준비 하는가 40년. 이 수치 꼭 암기해야 돼요. 노후보장 준비에서 자 보수 보강했다 네모 쳐가지고 보수 보강이 보였다 그러면 내자니까 앞에 40년 이 수치 꼭 암기하십시오. 40년 준공 이렇게 쳐서 40년이 나온다 이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거하고 밑에 4번을 좀 비교해 두셔야 되겠는데 4번 도시미관을 제한다 노후화된 건축물이다 그래서 밑에 기억 도시미관을 제하고 노화로 문제가 된다. 그런 것들은 준공된 후 몇십 년만 지나도 노후 불량 준비 되는가? 20년에서 30년. 이 수치 꼭 알아주셔야 돼요. 20년 이상 30년에 보면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그런 기간만 지나면 노후 불량 준비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니은 이 국토교법상 도시군 기본계획의 경관입니까? 미관입니까? 경관 또는 미관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도 노후보장으로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가로 4번과 5번을 좀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 정비기반세라는 용어하고 이 공동이용시설, 공동이용시설을 꼭 구분하십시오. 이게 시험이 잘 나와요. 정비기반세라고 공동이용시설 비교하실 거. 공동이용시설 종류하고 정비 기반설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할 때는 기반설 공부했는데요. 이 정비법으로 나와서는 이제 정비를 해야 되니까 용어를 정비를 써줍니다. 기반설인데 정비를 해야 된다 해서 정비 기반설이라고 그래요. 정비 기반설은 거기 보시면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 이때 공용 공동으로는 국토계법상 공동을 말한다고 꼭 명심하시고 그리고 공용주차장, 그리고 광장, 보고 계셔요? 광장, 그 다음에 그 하천, 이런 것들, 녹지, 이런 것들이 다 바로 공동, 정비 기반세입니다. 그 정도는 좀 봐주세요. 다시 한번,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국토법상 공동, 밑에 바로 광장, 그 다음에 녹지, 그 다음에 가스 공급시설 이 정도를 봐두시고 5번 공동이용시설 이 공동이용시설은 것은 그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인데 이것은 단어처럼 암기를 해두자 그랬습니다. 어떻게 암기해야 되냐 놀, 마, 작, 새, 집 구경 간다 할 때 구경, 탁화숙 놀마작스집 구경 탁하수 이렇게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놀이 뭐냐 여기 보세요. 놀이 뭡니까 놀이터 마는 마을회관 작은 공동작업장 새는 세탁장 집은 어린이집 구경은 할 때 구는 뭘까 구판장 경은 경로당 타가소 화장실 수도 이렇게 좀 봐주세요. 주민들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실 수도 이런 것들은 공동 이용시설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앞에 있는 거 저 탁자까지만 꼭 암기하세요. 탁자까지라도. 그 다음에 6번 7번을 보겠는데요. 이 주택법상 6번은 잘 나와요. 6번 이 정비 봐보세요. 여기 봐봐.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는 미리 사업장을 정한다고 그랬지 아까. 미리 뭘 하고 지정합니까? 정비구역. 정비를 지정해서 이 안에서 이제 여기 지정해 놓으면 여러 사람의 땅과 건물이 포함되겠죠. 땅과 건물. 그래 어떤 것은 여기 보세요. 이게 만약 공장이 건축물 들어서 있는 땅이라면 이 지목이 뭘까? 지목이
공장 있는 땅은 지목이 뭘까? 공장용지지. 뭐다고? 공장용지. 지목 28가지 공부했나요? 지목이 몇 가지 했다고요? 28가지. 그래, 이게 만약, 자, 이게 주택이 있다면 지목이 대충 무엇으로 나올까? 주택인 땅이면. 대. 자, 그 다음에 여기 창고가 이게 들어섰다면, 창고가 들어섰다면 이건 뭘까? 창고용지겠죠? 이렇게 지목이 또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있다면 지목이 뭘까? 도로겠지. 그쵸? 그래, 이 안에 막 지목이 또 어떤 것은 이 40년 전부터 짜투리 땅 하나 사놨는데 밭을 그대로 나눠버렸어. 그분이 건물도 앉아놓고 텃밭까지 나눠버렸어. 그래 가서 보니까 지목이 그대로 천 이렇게 돼 있어. 천. 뭐라고 돼 있다고요? 천. 이렇게. 또 여기 달동네 같은 데인데 바로 여기 지목 보니까 야산이 있어. 야산. 그래서 임야. 지목. 등등등. 이렇게 이 안에 편입된 땅들 보면 노 브라운치 밀집해 있기는 하나 바로 지목이 여러 가지가 편입될 수가 있어. 알겠죠? 이때 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싹 철거하고 포크를 싹 정리합니다. 싹 정리. 자, 보이죠?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자, 자. 그래서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어진 땅을 뭐라고 하냐? 대지. 이렇게. 뭐라 한다고요? 대지. 그래서 정비법상 대지랑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정된다. 그럼 틀리겠어요? 지목이 대인 토지를 의미한 거 절대 아니에요. 지목 묻지 않아. 정비사업에 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 이 주택법상 봐봐요. 아까 재건축 사업할 때는 오래된 주택단지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공동택이 들어섰는 주택단지에서 주로 한다고 그랬죠. 이때 주택단지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 공동택 건설 공급될 때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이었다 그러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거예요. 몇 세대 미만이었다면? 30대 미만이었다면 건축상 건축받아서 아파트 옆에 이런 거 건축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런 것들이 들어서 있는 일단 토지도 주택단지를 합니다. 거기 보세요. 7번. 7번에 1번과 5번만 꼭 봐두셔. 박스 안에서 1번, 5번만. 1번, 5번. 공부 좋게 1번과 5번의 끝에 있다. 토지는, 는자 써가지고 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쓰는. 공부 좋게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1번과 5번. 7번에 1번, 5번 썼나요? 자, 그거 그대로 봐두세요. 그래서 1번. 주택법 따른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 그 말은 세대수가 30세 이상일 때 그래. 30세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 주택받아 부대 봉쇄를 건설 일단 토지가 등장했을 것인데 그런 토지도 이 법에서 주택단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30세 미만이면 5번 건축법 따라 건축을 받아서 아파트 주택을 건설해서 공부한 일단 토지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땅도 주택단지 해당되게 받으시고 이 법에서 사업시행이란 말이 나오는데 정비사업을 한 자다. 그 다음에 9번은 꼭 시험에 나와요. 9번은 꼭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주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사업에 있어서 이 안에 편입되어 있는 여기 보세요. 여기 안에 있는 정비구 안에 있는 자들 토지 등 소유라 하는데요. 이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용어는 무슨 법에서만 나온가? 정비법에서만 나온다 이렇게 하셔. 도시개발법에서는 안 나온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알겠죠? 중에 엄청 중요해. 별표 다섯 쳐놔요. 각각다 별표 다섯 쳐가지고 꼭 그것도 써놔요. 정비법 이렇게 써놔요. 무슨 법에 나온다 이게? 정비. 지금 우리는 정비법에 나오는 용어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더더욱 각인시켜야 되겠어. 지난주에 우리가 도시개발법을 공부할 때는 도시개발구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그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토지 소유자 나왔어. 여기는 토지등 소유자입니다. 이때 토지등 소유자의 뜻은 이 두 가지 사업에서는 가태. 이 주관경 개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토지등 소유자라는 것은 누구냐? 그러면 이 정비 안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이 등이 뭐냐? 건축물 소유자. 또 뭐냐? 지상권자. 이렇게 해서 이네들을 약자로 토지등 소유자랍니다. 중요합니다. 반드시 어디 안에 위치하고 있었나? 정비구역 안에. 밖에 있는 친구는 아니에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지 토지 임차권자 저당권자 지역권자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하고 토지 지상권자 건축물 소유자를 약자로 토지 등 소유한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은 또 달라요. 재건축 사업은 이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안에 위치하고 있는 역시 똑같아 안에 있는 것은 근데 여기는 지상권이라 포함되지 않아. 나대지 소유자도 아니에요. 건축만 소유권자도 아니에요.
건부지 소유자만 의미합니다. 건부지 뜻은 공부했겠죠. 그래, 여기 봐봐. 이렇게 건축물하고, 건축물하고 그 밑바닥인 토지를 부속토이라고 하는데 함께 소유하고 있는 자. 건축물 및, 밑이란 말 동안 주죠. 및, 그 부속토지 수자. 그 말 중에 및, 밑이어의 또는이에요. 및, 그 말 중에 동시어권이에요. 동시어권. 건축물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안 돼. 반드시 동시어권이야. 그리고 지상권을 절대 포함 안 된다. 이게 어마어마 중요해. 알겠죠?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10번. 토지주택공사 아까 했어. 토지주택공사 뭐냐? 한국토지공사 줄 거예요. 지방공사를 말한다. 그리고 11번. 이 조합이 시행자면 정관을 만들어서 정관대로 그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2번. 토지동호소자가 시행자면 자치계약을 만들고 그 다음에 3번.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 청장. 이네들을 약자로 시장, 군수 등이라 합니다. 그것도 줄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 시장, 군수 등. 이런 자들이 사업을 한다든가 토지, 주택공사, 신탁업자가 사업을 할 때는 시행규정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은 정관, 토지동호소자는 자치계약, 그리고 공적주체인 시장, 군수 등 토지, 주택공사, 신탁업자는 시행규정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구나. 특히 시장, 군수 등의 뜻은 꼭 다시 한번 봐두세요. 시장, 군수 등은 5명을 약자로 표현한다요. 여기 시장, 군수. 이 법에서 가운데 점 찍고 시장, 군수가 나오면 5명. 그 사업장이 제주도면 특별자치도사를 의미하고 세종시면 특별자치시장. 여기 광역시하고 서울특별시면 자치구청장을 의미해요. 그리고 팔도 되면 시면시장, 군인 군수. 이렇게 이 5명을 너무 기니까 이 법에서만 약적으로 말한다고 시장 군수라고 그래. 여기서요 토지 주택공사 등은 누굴 말한다고? 한국토지공사하고 지방공사만 한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이해 되죠? 이 법에서만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표현을 전략하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뭐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 너무 길잖아. 그래서 우리끼리 약속하자. 법에서 그렇게 약속합니다. 토지 주택공사 등을 하자 앞으로는. 그리고 아까 이 안에 있는 봐봐. 주관경사업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정비관에 위치한 토지소자 또는 건축물소자 또는 토지지상 너무 길잖아. 이것을 약자로 토지등소자를 하자. 알겠나요? 재건축사업에서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소자 너무 길잖아. 그네들 그냥 재건축사업에서는 토지등소자 약자로 하자. 이렇게 약자로 처리한 것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290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